삼수 6월 평가인데 완전히 그냥 싹 망해버린 거예요. 이 재수 때보다도 점수가 엄청나게 많이 떨어져가지고 감당을 못하겠는 삼수고 이제 한 5개월 후에 수능 보는 거 아니야. 그래서 내가 집에 가가지고 엄마가 야 어떻게 봤어? 요걸 내가 꼬투리 잡아가지고 선제적으로 그냥 난리를 쳤단 말이야. 나왜안 되는 거냐? 나 진짜 최선을 다했는데 막 그냥 주접을 떤 거야. 사실 지가 알지 성적이 왜안 나왔는지. 그 지가 있는데 공부를 말도 안 되는 꼬투리 잡은 건데 내가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화를 안 내시는 거야. 이제 삼수행의 시험을 못 봤으면 마땅히 화를 내시고 또 마땅히 또 처벌이 들어가야 되거든. 근데 화를 안 내셔. 그래서 독서실에 간 거야. 독서실에 돌아 와서 여동생이 오빠 가자마자 엄마가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아냐? 정말 펑펑 우셨대. 불쌍하다고.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들으니까 와, 난 도대체 뭘까? 난뭘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걸? 내가 무슨 그렇게 뭐 대단한 일을 하고 있길래 엄마를 울리고 스카이를 가가지고 엄마를 웃게 해드려야겠다. 성숙한 그런 생각 못했고 엄마를 울게 해서는 안 되겠다. 정신 제대로 차려야겠다. 뭐이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. 그래서 바로 그냥 다음날 6시에 딱 눈이 떠지더라고. 내가 할 거는 제대로 해야지. 내가 할거 제대로 못해서 엄마를 울게 하진 말아야지. 나머지 기간들을 무조건 뭐 10시간 이상씩 공부했던 것 같아.